종강하는 날이네요. 오늘 종강. 자, 오늘은 2시 한 반까지 할게요. 알았어요. 자, 오간 간단하게 2시까지 하자고요. 자, 지난번에 82조까지 했네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부부 죽이고파를 팔죠? 부부 죽이고파를 팔아야 돼요. 그러나 자동차를 팔면 양도가 아니에요. 열거된 거. 자, 그럼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 자, 그럼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죠. 밑에 82조. 자,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등등. 포인트는 뭐다? 유상. 사실상 이전인데 유상이에요. 유상.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이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누가 팔았어요? 건설업자가. 업자가 파는 거는 사업소득이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종합소득세로 간다. 이거 주택신축 판매업자. 양도를 안 봐요. 뭘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봐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업자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죠. 자,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는 경우 나왔죠? 아니라는 경우? 양도로 본다. 그럼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하겠죠? 또는 네 글자로 뭘로 본다? 유상 이전. 오른쪽. 자, 그 다음 매매. 자, 매매 등은 뭐다? 금전을 받죠?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대표적인 거. 교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교환. 자, 교환은 뭐를 받아? 쌍방이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교환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법인에 대한 무슨 출자?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법인에 뭐를 출자했어요? 부동산 등을.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다고요. 주식이란 대가.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는 채무를 뭘로 갚는 거다? 부동산으로. 그럼 대물변제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죠?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봅니다. 대물변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대물변제는 뭐가 있다? 물납. 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 안 해. 그럼 대물변제로 봐요. 항상 대물변제는 부동산을 팔고 알아들었나요? 물납. 그 다음 협의매수나 협의매수 수용도 양도죠. 공경매도 양도다. 그럼 여기에서 물납도 있지만 대물변제의 대표적인 거는 뭐라 그랬어요? 위자료. 이혼하잖아요. 그죠? 위자료를 금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면 뭐가 된다? 대물변제. 위자료 하나 적어놓으라. 위자료 세 번째 점에 나왔잖아요. 세 번째 점에 위자료는 대물변제다.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요. 부동산을 팔고 세금 내고 대물변제. 부동산을 팔고 주나 직접 주나 똑같죠? 대물변제.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세 번째 점에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야. 비과세죠? 근데 1세대 1주택을 위자료로 줬다. 그럼 뭐다? 양도로 본다. 돈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 1세대 1주택을 팔았잖아. 비과세. 그럼 돈 받았잖아.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주택을 위자료로 준 거야. 대물변제예요. 1주택을 위자료로 줬다.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점이 뭐다? 부담보증이요. 가장 중요한 게 부담보증이에요. 부담보증이요. 뭐를 부담시키면서 증여하는 거야? 채무, 인수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게 부담보증이네요. 그럼 딱 나누면 답이네.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공차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5억짜리 증여하면서 대출을 받고 증여하는 거야. 대출. 대출은 채무죠? 2억. 그럼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누가? 수중자가. 그럼 이쪽은 증여하자. 5억짜리 증여하잖아. 대출을 끼고. 그럼 증여자는 채무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소득세. 그럼 채무를 뺀 나머지 수중자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증여자와 수중자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법은 증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 5억짜리를 2억 받고 판 걸로 봐요. 은행으로부터 받았잖아. 그래서 5억 중에 2억은 양도세 계산 비율만큼 5억 중에 3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누구랑 일어난 거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일명 세컨드야 또는 형과 동생. 자, 그럼 이제 부담부증여가 누구랑 일어날 수 있다? 가족 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증여세를 물어야죠. 그러나 가족 간에도 어떻게 한다? 채무를 입증하거나 갚은 사실을 증명하죠. 그럼 증명하면 채무는 뭘로 간다? 양도. 나머지는 뭘로 간다? 증여. 그래서 1번을 물어볼 때, 그 다음 2번을 물어볼 때, 3번을 물어볼 때 다 달라요. 1번과 3번은 똑같잖아요. 형과 동생은 무조건 채무는 양도다. 나머지는 증여다. 그러다 가족 간에 들어가면 대가가 없다. 양도가 아니다. 전체 증여 추정. 그러다 가족 간에도 증명 입증하죠. 1번처럼 똑같이 된다고요. 할 게 없잖아. 부담부 증여 이렇게. 이렇게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자,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자, 채무 나왔잖아. 인수하는 경우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 그럼 나머지는 안 적혀있지만 뭘로 보는 거야? 증여. 단 나왔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라면 채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채무를 인정 안 해요. 뒤에서 갚아주기 때문에 뭐 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럼 이해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족 간에도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그래서 여기가 가족 간에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기 때문에 단 채무 인수 부분을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보고 똑같네요.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다?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유상기전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꼭대기 환지처분. 자,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환지처분 받은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 지목과 지번에 이건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뭘로 사용한다? 보류지. 그럼 이게 1번이야. 양도로 안 봐.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럼 2번 어떨 때 양도로 보나요? 팔아야지. 매각시 처분시. 그러면 양도로 보고.
이 자체는 양도가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부 다 교환. 교환,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예요. 이거 뭐야? 지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적이 잘못돼서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한다고요. 이런 거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는 거지 양도가 아니다. 그럼 교환하다 보면 내 땅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죠. 그럼 전체 면적이 밑에 나왔잖아. 몇 프로 초과를 하면 안 돼요?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20%까지만 양도로 안 본다. 두 번째 줄. 20% 초과하면 땅이 너무 넓어졌지? 두 번째 줄 밑에 찾았어요? 찾았네. 자, 세 번째 점. 자, 뭐다? 양도 담보. 이거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담보로 봐요, 담보. 그럼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지? 채무, 불리행으로. 불리행으로 뭐다? 변제충당. 변제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불리행. 그럼 이거는 뭐다? 빚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빚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잖아요. 대물변제. 그래서 양도로 본다. 채무불리행으로 변제충당 제외. 뭘로 본다는 거야? 대물변제. 빚 대신에 물건으로 갚으면 대물변제 무조건 양도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점은 단순분할 재분할은 5대5야 자기 거를 자기가 등기해 가는 거지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지분 변동. 지분 변동이 되면 사륙제. 하나는 사고 파는 걸로 봐요. 단순 재분할이는 단순분할 단순 재분할은 5대5다 어떨 때 양도다? 지분 변동 또는 지분 변경. 자, 그 다음 점은 뭐다? 무효. 무효잖아. 그래서 무효는 소유권 환원이지 양도가 아니다. 옆에 적어. 그러나 적법하게 해제된 거는 양도로 봐요. 자, 무효 소 판시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 그리고 무효 옆에 적어. 또 뭐가 있어? 신탁 해지. 맡겼던 게 해지가 되잖아. 이런 것도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에요. 신탁해지. 그러나 적법하게 해지시키면 뭐다? 계속 사고 파는 거예요. 적법은 계속 양도가 된다고요. 자, 부담부증여 나왔죠?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와. 그래서 수증자,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자는 단순 증여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부담부증여 나오죠? 원칙.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그래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야.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양도지? 빼줘. 그럼 수증자는 증여세. 이거 채무는 양도로 본다. 누가? 증여자.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 수증자는 증여세로 가는 거예요. 증여자와 수증자를 구분 잘해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수증자는 양도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수증자는 증여로 본다. 증여세. 증여자가 양도로 본다. 말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예외. 자, 가족이 나왔잖아. 가족은 채무를 인수하는 걸로 추정해. 공짜로 준 거. 그래서 전액 증여 추정. 그래서 누가 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증자. 자, 수증자는 전체 뭐를 내야 돼? 증여세. 근데 채무를 입증, 증명하죠? 그러면 양도로 본다. 누가 양도로 보는 거야? 증여자. 그래서 이거 부담부증이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가족이 아닐 때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가족일 때는 양도로 안 보고 전체 증여. 입증하면 1번처럼 가고. 자, 밑에 기본 통책 1번 나왔다. 신탁 해지 밑줄 거. 신탁 해지는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나왔다. 무효, 무효, 소, 판시. 양도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이혼 나왔다.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뭐가 양도라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면제로 봐요. 주변에 이혼한 분 계세요? 혹시 친구 중에? 없어, 한 명도 여기는? 아, 진짜야, 뻥이야? 아직 몰라? 어. 아, 요즘은 이혼하는 게 뭐, 흉이 아니라고요. 아, 싫으면 헤어지는 거지. 어떻게 평생을 사냐고. 앞으로 살아올 날,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죠? 그러나 웬만하면 같이 살아야 돼요. 어, 웬만하면 같이 사는 거야. 왜 애들 보고 알아들었어요? 어,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밑에 공경매. 자, 공경매는 양도죠? 공경매는 왜 양도야? 내가 돈을 안 받지만 법원이 돈 받잖아. 그러니까 양도야, 공경매는? 그럼 어떤 공경매야? 소유재산이, 내 재산이 경매 들어갔죠? 자기가 재취득합니다. 이거는 소유권하는. 자기가 재취득한다.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본인이 재취득한다. 자기가 재취득한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본인이 재취득한다. 절대 이혼하지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어, 애들을 위해서. 그러나 애가 없다면 저도 이혼했을 거야. 어, 바쁠 때 애가 태어나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참 어떻게 내 마음이랑 그렇게 똑같니? 자, 그 다음. 어. 자, 84번. 자, 84쪽 보자고요. 자, 대법원 판례인데 이런 거는 자,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양도로 보는 경우 2번만 알면 돼. 경매잖아. 2번 포인트가 임의든 강제든 경매는 내가 돈을 안 받고 법원이 받아주는 것이 뭘로 본다? 유상 이전은 양도로 보는 거야, 양도. 자, 그 다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번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이름만 빌려준 거지 대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내는 거야.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이름만 빌려줬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현물 출자는 2인 이상 공동사업자에 출자해야 돼. 그럼 이거는 양도죠? 그러나 합자회사 이런 거는 자기 지분은 나중에 되찾아올 수가 있어. 소유권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퇴사하면서 그대로 찾아왔다. 자기 지분을. 그럼 출자할 때는 양도야. 그대로 찾아오면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현물 출자에서 자기 기업에 출자해.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 양도가 아니다. 2인 이상 회사에 출자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므로 양도가 아니라고요.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양도로 안 봐요. 자, 4번 담보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근데 이제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됐잖아. 빚 갚았다는 얘기야. 빚을 갚으면 소유권 환원되는 거지. 그래서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야. 어떨 때 양도라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취소잖아. 포인트가 취소되면 소유권 환원. 취소. 알아들었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 취득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취소잖아. 포인트가 양도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 보유기간 따지려니까.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그래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가 나왔다. 세 글자로 취득 시기, 네 글자로 양도 시기, 줄여서 세 글자예요. 그럼 거주 기간은 어떻게 따질까요?
그래서 시험자에 가서 보유와 거주 헷갈리면 안 돼요. 거주는 실거주를 얘기하죠. 딱 하나야. 주민등록표로 따져. 그래서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따진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딱 하나예요.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자, 그럼 뭐만 알면 돼? 첫 번째 유상, 일반 매매만. 이것만 알면 일반 매매. 나머지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거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 매매. 일반 매매만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고 파는 매매. 자, 일반적인 매매예요. 자, 뭐 처음에 뭐죠? 계약금. 계약일이 있겠죠? 그 다음 뭐를 줘?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 끝내죠? 끝나는 거를 뭐라 그래? 청산일 또는 대금 청산일. 그리고 등기를 맞춰. 등기 접수일. 이렇게. 그래서 원칙이 뭐다? 대금 청산일이다. 그래서 이날이 뭐다? 취득일과 양도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대금 청산일. 자, 8년 만에 땅 팔았다.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또는 잔금 청산일. 6년 만에 상가 팔아서 취득일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 언제다?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래? 대금 청산일.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이 있고 실질 준 날, 실지 준 날, 실지 주고받은 날에 있고 약정일이겠죠? 계약상. 절대 양도세는 계약상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실질로만 쓴다고요. 실질을 뭐라 그래? 사실상. 왜 계약상을 안 써? 보유기간을 늘릴 수 있잖아. 계약서를 뜯어 고칠 수 있지? 보유기간을 늘릴 수 있잖아. 계약서 뜯어 고치면 되잖아. 그래서 실질로만 쓴다. 그래서 앞대가리 뭐가 붙어 있어?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실지 주고받은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이 날이 어떤 날이야? 금융거래일. 계좌이체 등을 한 날. 속일 수가 없지? 금융거래일을 얘기하는 거야. 속일 수가 없잖아. 그럼 금융거래를 안 할 수도 있지?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 그리고 등기가 빠를 때도, 등기가 빠를 때도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로 따지고. 결국은 뭐다?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실상. 불분명할 때는 뭘로 경우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을 때는 빠른 날 뭘로 따진다?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이게 등기접수일이에요. 등기접수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봐요. 먼저 1번 나왔잖아요. 오른쪽 1번. 오른쪽 1번 기본 통칙 봐요. 오른쪽 꼭대기 1번 별 딱 붙여요.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양도세는 무조건 뭘로 따진다? 실지. 실지로 받은 날.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만 쓰는 거예요. 사실상만 쓴다고요. 그리고 1번 옆에 적어요. 자, 이런 오늘 며칠이에요? 6월 24일이죠? 오늘이 예를 들어서 양도일이야. 잔금 받은 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1억이야. 그리고 양도가액을 8억에 팔았어. 8억에 팔았다고요.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1억.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맞아요? 매도자가 내죠? 근데 1억을 계약서를 어떻게 써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왜 약정했어? 양도세 1억. 이거 현재 8억이지?
이게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16억짜리 부동산이에요. 아파트가. 알아들었어요? 8억짜리가 한 3년 되면 이제 답을 놓을 지역이야. 세종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동탄2도 분양가가 얼마야? 4억 5천이야. 지금 딱 4년 지나서 호수 옆에 지금 얼마야? 15억이야.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럼 그게 지금 전세가 얼마야? 9억이야. 9억. 또 안 남잖아. 그리고 또 그거 갖고 아파트 투자하는 거야. 제일 미련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한 곳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항상 재테크는 뭐자?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처남은 원주 살잖아. 원주 살아요. 그리고 25평 아파트 이번에 미분양 일어나고 네 채 샀어, 작년에. 그리고 지금 한 채에 5천씩 올랐어. 그렇게 돈 버는 거야, 돈 1억 갖고 하면서. 그래갖고 복숭아 밭에 나보고 어제 그러더라고, 전화 와서. 일요일 날 복숭아 따라. 나 안 간다고 그랬어. 그거 허리 아파요, 복숭아 그거. 3천 개 써야 돼, 봉지.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 그 형수랑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천하문 위에 가서 따면 형수는 의자 딱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딱. 거기 그리고 농막도 있어. 딱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농사지어. 그럼 지겨워 안 지겨워? 자, 그래서 양도세 부담하기로 약정했네요. 자, 언제 약정했다? 날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뒤에 7월 24일. 이날 1억 주기로 했어요. 자, 첫 번째 뭐 따질 때? 양도, 시기 따질 때 양수자가 부담만 날짜는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러나 뭐 따질 때? 양도, 가액 따질 때는 얼마에 팔아서? 8억. 얼마 부담해서? 1억. 그럼 9억 갖고 신고해야 돼요. 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 요렇게. 날짜는 왜 제외한다? 이 날짜 제외. 빨리 거두려고. 그 다음 이 1억은 왜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이거 세 번째 듣는 거잖아요. 그죠? 날짜는 왜 제외? 빨리 거두려고. 이 날로 거두려고. 가격은 왜 1억을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2번 봐. 오른쪽 2번 봤어요? 꼭대기. 뭐 했어? 분양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다 당첨됐다는 거요. 그럼 당첨되면은 원시 취득자지? 그럼 원시 취득자는 취득일은 언제다? 당첨일. 잔금이 안 끝났잖아. 권리가 확정된 날. 이거를 이제 팔잖아. 이전시키지? 그럼 승계 취득자는 잔금을 줘야 내 거지? 그래서 잔금 청산일.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2번 당첨일. 당첨일을 뭐라 그래요? 권리가 확정된 날. 분양가 가격이 형성된다고요. 자, 그 다음 타인으로부터 인수받았잖아. 이거 인수받은 자는 잔금 주지? 그러니까 잔금 청산일이 취득일이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동탄에 어떻게 하고 이사 갔어. 이렇게 하고 이사 간 거야. 피 3천 주고. 알아들었나요? 2년 전에. 지금 다음 달이 비과세 기간이야. 피 3천 주고 이거 샀다고. 이거 나는 잔금 준 날. 원시 취득자는 당첨일이야.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양도일은 둘 다 항상 잔금 받은 날.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양도일은 항상 언제나 뭐다?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래서 취득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피 3천 주게 지금 얼마나가? 피가 4억 붙어서 피가. 그럼 8월 달에 팔면 비과세야. 비과세 받고 또 갈아타기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도 작전을 바뀌었어. 나도 와이프 말 들어갖고 12년을 한 곳에서 살았어. 아파트가 구축이 돼.
나도 이제 옮겨 다닌다 이거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 이거지. 나 따라오고 싶은 사람 없어? 자, 그 다음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 3번 오른쪽 경매. 자, 경매. 경매로 취득하면 돈이 나가지? 자, 취득일이 언제다? 경매 대금 완납일. 즉 잔금 청산일이야. 경매 대금 완납일. 자, 4번 한 번 더 적어. 4번 하나 만들어. 어음을 주고받아. 어음. 어음. 어음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언제 돈 되는 날이야? 어음은. 언제 돈 되는 날?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돼요. 어음을 주고받으면 항상 대금 청산일. 돈 되는 날은 언제다?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된다고요. 교부하는 건 뭐 종이쪽지에 불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왼쪽. 자, 왼쪽 이제 나머지 읽어보면 되잖아. 장기할부. 자, 왼쪽으로 나왔어요. 장기할부는 잔금 청산 전에 팔았지? 잔금 청산 전에 팔았어. 그럼 이거는 뭐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등기접수일을 오리지날로 뭐라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오리지날. 등기접수일 이렇게 안 나와요. 오리지날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줄여서 등기접수일. 그래서 장기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다? 소인사 중 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빨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 수용당했다. 협의 매수 수용당해도 역시 뭐다?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수용 개시일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셋 중 빠른 날이 양도일. 세금 빨리 걷겠다. 그럼 수용을 개시해버리면 수용자는 열받지? 보상금이 적다고 소송이 들어가.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면 양도세 못 걷어. 판결이 떨어져야지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중빠른 날. 소송은 중빠른 날 못 써요. 자, 그 다음 무상. 상속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 증여는 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왜? 받아야 재산이 형성돼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계약일. 재산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취득세는 계약일이야.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이라면 안 돼요. 증여받은 날.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써요. 취득일. 그래서 증여는 양도소득세의 취득일과 취득세의 취득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왜 취득세는 계약일이야? 60일 이내에 빨리 거두려고 세금. 자, 자기가 건설한 거 허가받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 돼요. 전에 뭐해서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결국 뭐다? 둘 중 빠른 날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무허가는 무조건 하나로 간다. 자, 시효 취득은 별 붙여 과거로 돌아간다. 남의 부동산은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팔아먹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은 취득가액을 낮춰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뜻이에요. 점유 개시일. 시효 완성이라면 큰일 나요. 점유 개시일. 자, 그 다음 환지처분도 별 하나 닥치고 권리면적만큼 팔았다. 과거로 돌아가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과거로 돌아간다.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그러나 어떨 때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공법으로 돌아와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권리면적이죠. 전 증가 또는 감소가 붙으면 과거로 안 돌아가요. 현실로 돌아온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미완성 미확정. 뭔 뜻이다? 아파트에 당첨됐다고요. 아, 여기 아파트에 당첨돼서 그럼 뭐가 끝난 거야? 분양 대금 완납이 끝난 거야. 근데 이 아파트가 뭐야? 미완성. 그럼 미완성이니까 이해를 못 써. 이 아파트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래서 이 지분은 뭐에 속지 말자?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돼요.
미완성, 완성 또는 확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미완성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지? 특히 남자들은 미완성이 많아. 애 같지 않아요? 애 수준 아니에요? 대화 파단 거 보면. 그래도 여자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바락바락 싸움박질이라고. 그죠? 남자는 애 알아들었나요? 너 왜 이런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다 들어. 승질내면 남자가 힘세잖아. 더 성질내. 안 돼. 자, 그거에 미완성이에요. 어? 자, 그 다음 의제. 이거 딱 의제 취득식이 나왔네. 의제 왜 나왔어? 옛날 취득가액은 너무 낮잖아. 안 팔잖아.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언제 취득일이다? 1985년 1월 1일 몇 호 자산? 1호 자산. 1호 자산이야 기타 자산까지 숫자가 뭐다? 848호. 848호. 그래서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취득가액이 너무 낮잖아. 실제 취득일과 상관없이 취득일을 언제 잡아주겠다? 85년 1월 1일.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세금이 덜 나온다 이거지. 이게 의제 취득식이다. 숫자가 뭐다? 848호.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에 끼어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 뭐 배웠어? 보유기간, 취득일, 양도일. 여기 봐. 뭐만 알면 돼. 칠판 봐. 뭐만. 일반적인 거. 이것만 알고 나머지를 읽어보면 되는 거야. 천천히. 이거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계약상 사실상, 사실상. 그래서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로 따져요. 자, 그리고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날짜 따질 때는 제외, 가격 따질 때는 포함. 할 게 없어. 그 다음 쭉 읽어보면 돼. 눈 크게 뜨고 알아들었나요? 아, 장기는 중빠른 날. 수용도 중빠른 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게 좀 힘들죠? 자, 오른쪽. 뭐, 과세표준 및 산출사액.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계산 구조를 알아야 시험장에 갈 거 아니에요. 계산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양도가액. 양도하고 받은 대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 총수입금액. 10억을 받으면 10억이 양도가액. 총 받은 거지? 총수입금액. 그럼 여기에서 다 이게 번개 아니잖아. 비용을 빼야 돼. 비용을 빼야지. 자, 비용 가장 큰 비용 뭐야? 취득가액. 가장 큰 거 취득할 때 나간 비용. 그 다음 보유할 때 나간 비용이 뭐야?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처분할 때 나간 비용이 뭐야? 양도비. 이걸 빼줘야지. 세 개를. 취득할 때 나간 돈, 보유할 때 나간 돈, 자본적이야, 양도비용.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나와? 양도 차익. 남으면 양도 차익. 손해나면, 손해나면 양도 차손. 그럼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합쳐서. 그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합쳐서.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 곱하면 안 되지?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야. 취득가액은 옛날 거잖아. 이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요. 그러면 물가 상승분을 빼주면 뭐가 나와? 실질소득이 나온다. 번개 나와. 번거를 세법 용어를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이게 실질소득이야. 이게 번거야.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들어가지?
교통비도 들어가고 통신비도 들어가고 중개사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에서 빼는 게 뭐야? 양도소득. 무슨 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야 연 얼마 뺀다고 그랬어요? 연 얼마 빼? 기본공제. 이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기본공제. 얼마? 250만원. 숫자 250 빼는 거야. 이리 오너라 동그라미 줄게. 알아들었나요? 그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 걷겠다. 250. 250이야.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은 몇 번 계산해야 나온다? 세 번.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뭐를 곱해? 세율. 자, 세율을 곱하면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미리미리 예정.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가 있다? 확정.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해를 배우는 거야. 이해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우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해는 절대 지우면 안 돼요. 힘들어 적었잖아. 지금 날씨도 더운데. 오늘의 목표는 식이라도 알고 가자. 계산구조. 자, 그래서 거기 나왔네. 85. 양도차익공식. 양도가 이겨서 뭐를 뺀다?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세 가지를 뺀다는 얘기예요. 두 개 적어요. 취득가액 적혀 있잖아. 등이 뭐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 그 다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이 나왔잖아. 1단계에서. 차익에서 빼는 게 뭐야? 장기. 그러면 소득금액이 나와. 그럼 소득금액에서 뭐를 빼야 돼? 기본공제. 그러면 뭐가 나와? 과세표준. 됐죠? 거기 당구장 표시 뭐야? 양도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양도세만 따로 계산하는 거야.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양도세만 따로 구분하여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요과세.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해요. 왜 합산 안 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누진구조니까. 구분하여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불요과세. 그래서 시험은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양도세 따로. 자, 산출세액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원칙. 뭘로 구한다? 원칙은 뭘로 구해? 실지거래가에. 왜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해?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실거래가액을 어디에 기록하게 돼 있어? 신고하면 등기부에 기록해요. 실지거래된 가액이. 자, 그 다음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거래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뭰로 적어? 실지비용. 실지비용.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는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가 세 가지니까. 세 가지를 포함해서 실거래가액에서 공제받는다고요. 그래서 말로만 떠들면 안 되지? 뭘로, 이거 뭐 제출해야 돼? 서류 제출해야 돼. 이거는 뭐를 제출하는 거야?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이에는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에는 계약서로 증명해야 돼. 매매계약서. 근데 계약서와 증명서류가 확인이 안 돼? 없어.
확인이 안 돼. 있더라도 뭐다? 엉터리야. 엉터리. 인정을 못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 못하면 이게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양도세는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 예외. 뭘로 신고한다? 추계. 추계란 단어가 나와요. 추계, 결정, 경정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그럼 우리는 수업 목적상 뭐를 알아야 돼? 순서.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 순서 알아야 돼. 순서. 그래서 86페이지 가운데가 나온 거예요. 86페이지 가운데. 가운데만 알면 돼요. 가운데. 그래서 원칙은 뭘로 구해? 실거래가액. 양도가액도 뭘로 구해? 실거래가액. 취득가액도 뭘로 구해? 실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 두 개도 실지비용 두 개를 합친 거.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거 설명했잖아 이거. 그렇죠? 자, 특례가 뭐다? 특례가 나왔잖아. 인정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추계 결정한다. 그럼 순서 알아야 돼? 그래서 양도가에게 순서는 뭐다? 매감기. 뒤바뀌면 안 돼요. 매감기 기준시가. 그 다음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중요한 거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엔 쓸 수 없어요. 환산 글자 그대로 취득가액이다. 양도가액 하면 틀린다고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순서.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잖아. 그럼 이제 두 녀석은 또 여기 이거 두 녀석 적어줘야지. 두 녀석은 어떻게 적어준다? 필요경비 두 녀석은 법에 의해서 뭐한다? 계산공제한다. 그럼 계산공제식을 알아야지. 취식은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 되면 0.3%를 공제합니다. 원래 3% 동그라미 치고 등기된 거. 미등기는 몇 프로? 0.3. 미등기도 해줘요. 그럼 이게 뭔 뜻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야. 등기됐다면 3%지? 그럼 계산공제액은 얼마가 나온다? 300만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추계 결정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그래서 원칙이 있고 특례,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가. 이쪽으로 갈 때는 뭐를 적어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율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예요. 이쪽은 뭐를 적어줘? 계산공제액을 적어준다. 이쪽은 진짜 진짜 진짜. 이쪽은 뭐다? 짜가 짜가 짜가야. 이쪽은 서류 제출하는 거. 이쪽은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안 하되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적고 법에 의해서 계산공제를 하라. 그 뜻이라고요. 자, 그럼 밑에 용어 정리 먼저 해요. 자, 추계조사. 결정,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전후, 6개월 하면 안 돼요. 3개월 이내. 동일성, 유사성, 3개월. 우리가 모든 물가 지수도 3개월에 한번 발표해요. 정부가. 그래서 3개월. 6개월이 아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 가액이 뭐냐? 포인트가 뭐다? 전후각 3개월. 근데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 감정업자. 그래야 한쪽에 안 채워주지? 2개 이상 감정업자. 결국은 뭐다? 마지막 줄. 감정가액의 평균액. 평균액. 자, 그 다음 환산취득가액. 어렵게 나왔을 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환산취득가액 나왔잖아. 양도가액 하면 틀려. 식이 어떻게 돼?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결국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실체 양도가예요. 4억이야. 실체 양 있으면 4억을 적어주지? 근데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추계결정 순서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럼 추계결정 해야지? 순서가 뭐야? 매매사례가액 적어주면 돼.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뭐를 해야 돼? 환산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다고요. 문제에 기준시가를 제시해.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있겠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이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1억. 이렇게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그럼 기준시가 비율로 곱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 사례가액이 얼마다? 4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이렇게 하면 된다. 2분의 1이네? 그러면 얼마 나와? 2억. 2A의 이름이 뭐다? 환산취득가액이다. 2억. 결국은 이게 뭐다?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지? 실거래가액도 이렇게 배로 뛰는 걸로 보는 거야. 이게 환산취득가액이에요. 아, 기준시가가 1억에서 2억으로 뛰었잖아. 그럼 계산 나눠도 딱 4억이잖아. 이거 배잖아. 그럼 2억이야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2억이 나오잖아 이거. 그래서 환산취득가액. 꼭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준시가는 뭐다? 정부가 평가한 가액. 즉 정부 고시가액이지? 그래서 순서가 뭐다? 매, 감, 환, 기. 자, 이렇게 해서 환산가액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어렵게 나왔을 때 두 번째, 꼭대기. 꼭대기 그 당구장 표시 있잖아. 꼭대기 봤어요? 세무서장 아래.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하나,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요. 양도가액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최근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별 딱 붙여. 별 딱 붙였어요?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괄호 적지? 확인이 안 되면 괄호 적잖아. 실질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뭘로? 실질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이건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이라고요. 여기 봐. 자,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지거래가액.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실지거래가액.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어라. 뭐 결정 방법이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 단, 여기 봐, 단,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안 했을 때,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축에 순서로 적어라. 매감기, 매감환기로 적는 거야. 적으면 반드시 밑에는 뭐를 해라? 계산공제를 해라. 공식이 뭐라고? 취공. 그 얘기라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야지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으로 들어가네요. 이거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그 박스로 아까 다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시험에 계산공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취공공식이. 그리고 환산취득가에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쉬었다.